오사카의 로컬 맛집이 가득한 신세카이 근처에 위치한 덴노지. 주유패스를 이용하면 신세카이 스텐카쿠 슬라이더나 덴노지 동물원도 무료로 이용 가능해서 인기가 많은 에리어다. 이곳에는 어떤 맛집 멋집이 기다리고 있을까? 호텔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서비스 끝장나는 호텔을 들렀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던 히노데 호텔 니폰바시. 가격은 2인 1실 15만원 선. 지하철 에비스초에서 도보 10초, 편리한 위치의 호텔이다. 3시부터 체크인인데 룸 컨디션은 일단 넣어두고 로비로 내려가자. 3시부터 10시까지 아이스크림 무료, 맥주 무료, 하이볼 무료, 니온슈 추하이 50종의 술 전부 무료. 여기가 혹시 MPO 호텔인가 헷갈릴 정도다. 9시부터 1시간은 미소라면이 무제한. 뜨끈한 미소국물이 알코올에 지친 몸에 스며든다. 온천도 무료, 마사지 의자도 무료. 추가금을 내면 프라이빗한 가족탕도 이용 가능하다. 조식은 아침부터 스시가 무제한, 우동 무제한, 눈에 보이는 것 다 무제한. 사장님의 경영 방침 합격! 오사카 여행에서 라면 한 뚝배기 잘 먹었다고 외치고 싶다면 이곳을 도시락 싸들고 추천하고 싶다. 오사카 옆 동네 나라에서 라면 랭킹 1위한 요츠바 라멘. 나라에서도 지점이 없어 먹기 힘든 가게다. 아베노 하루카스로 유명한 아베노 지역에 새로 생긴 후프 다이닝 코트로 가자. 긴 줄이 벌써 맛집을 증명한다. 라면은 소금과 간장이 있는데 소금이 국룰이다.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 1300엔의 차슈면을 시켜본다. 돼지를 얼마나 삶았는지 꾸덕꾸덕한 돈코츠 국물에 너구리 두 배는 될 법한 오동통통하고 쫄깃한 면발, 부드럽고 탱글한 고기 차슈까지. 맛있다. 오사카에 가면 다시 한번 이 돈코츠의 꾸덕함에 빠지고 싶다. 키덜트의 성지 덴덴타운 근처에 있는 로스트 비프 맛집을 들렀다. 에비스 초역에서 나오면 바로 만날 수 있는 테마가 특이한 밀크 카페. 쇠사슬을 이용한 테마와 메이드 카페는 아니지만 메이드 복장의 직원이 반겨준다. 점심 특선으로 로스트 비프 동을 시켰다. 일반적으로 만나기 힘든 아이리시 커피도 있어 주문해봤다. 부드러운 와규를 아낌없이 사용한 로스트 비프 덮밥, 약간 고추장 맛이 나는 소스를 두르고 계란 노른자를 잘 터뜨린 뒤 로스트 비프를 잘 올려 한입 먹어본다. 고기가 매우 부드럽고 적당한 탄력의 밥과 잘 어울린다. 아이리시 커피는 직원이 직접 말아주는데 퍼포먼스가 볼만하다. 게다가 커피가 맛있어서 놀랐다. 알고 보니 저녁에 바로 유명한 가게라고 한다. 다양한 고급 위스키가 있어 한국 손님들이 하이볼을 엄청 마시는 화풀이라고 하니 낮에는 로스트 비프, 저녁에는 하이볼을 조지러 오자. 오사카 여행에서 뭘 먹을지 고민하고 있다면 여기는 도시락 싸들고 추천하고 싶다. 남바에서 힘들게 힘 빼지 말고 술쟁이들이 많이 모이는 잔잔 요코초를 지나 신세카이라고 불리는 오사카에서 유명한 먹자골목에 도착하면 쿠시카스 타이쇼가 보인다. 주인 아저씨는 조금 무섭지만 돈은 뺏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자. 300엔의 자리세를 내면 도테야끼라고 불리는 소 힘줄 조림을 주는데 부드러운 육질에 탱글탱글한 식감, 이것만 먹어도 하이볼이 술술 넘어간다. 쿠시카츠는 바로 튀겨내어 바삭한 건 기본이고 종류도 많다. 장어 쿠시카츠와 명란젓 쿠시카츠, 소고기 쿠시카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상도 못할 튀김이 기다리고 있다. 쿠시카츠 먹는 법은 소스를 이렇게 듬뿍 뿌려서 소스 맛으로 먹는 거다. 가격은 너무 저렴해서 이렇게 먹고도 1500엔이 안 넘었던 것 같다. 오사카 소울푸드 쿠시카츠를 먹고 싶다면 여기를 도시락 싸들고 추천하고 싶다. 오사카의 심볼인 스텐카쿠가 있는 신세카이. 이곳은 쿠시카츠의 발상지로 특색 있는 가게들이 모여있다. 추천하는 곳은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쿠시카츠 오미야. 본관과 별관이 근처에 있어 꽤 많은 좌석을 수용할 수 있다. 추천은 뭐니뭐니 해도 길쭉한 타코카라 290엔과 거대 아스파라거스 220엔, 미니 핫도그를 닮은 소고기 쿠시카츠 130엔은 꼭 먹어보자. 전보 시시토우는 서비스로 받았다. 그 녀석 참 실하다.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없는 쿠시카츠가 나온다. 소스도 옛날 방식으로 푹 찍어 먹는 곳. 맛있다. 오사카 여행을 간다면 꼭 여기를 들려보자. 오사카의 소울푸드 쿠시카츠의 원조라고 불리는 쿠시카츠 다루마. 이 화난 아저씨가 메인 캐릭터인 가게다. 수많은 종류의 쿠시카츠가 있지만
돈까스와 멘타이코, 타코, 아스파라거스를 주문했다. 개당 132엔 정도로 저렴하지만 딱 그 정도의 퀄리티. 튀김이다 보니 겉으로는 잘 몰라 점원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건 좋았다. 소스를 듬뿍 뿌려 한 입 베어 먹어보니 바짝 튀긴 튀김이 맛있다. 오사카 여행에서 현지 사람들만 가는 로컬 음식점을 찾고 있다면 여기를 알려주고 싶다. 오사카의 심볼 스텐카쿠의 바로 아래에 있는 미요시 우동. 간판도 없고 안내도 없는 가게지만 계속 현지 사람들이 줄을 서는 찐 로컬 맛집 느낌이다. 영업시간은 9시부터 3시까지. 메인 메뉴는 투박하게 적어놓은 170엔의 우동 또는 토바. 그 외에도 스키미 우동, 키츠네 우동, 타누키 소바 등이 눈에 들어온다. 주문한 지 5분도 안 돼서 우동 한 그릇이 나왔다. 꽤 괜찮다. 나도 모르게 우동 한 그릇 뚝딱 해버렸다. 카드는 안 되니 현금을 지불하자. 오사카의 로컬 맛집 자극적인 것들도 좋지만 한 번씩 저렴한 로컬 가게도 좋은 것 같다. 일본 제일의 초고층 빌딩인 아베노 하루카스 전망에서 애프터눈티를 즐기러 왔다. 덴노 지역에 위치한 아베노 하루카스 건물 19층의 메리어트 오사카 미야코 호텔. 프론트에 있는 라운지 플러스에서 럭셔리하게 티타임을 즐길 수 있다. 금액은 6,500엔으로 조금 비싼 편이지만 개인적으로 오사카에서 가장 뷰가 좋은 곳이 아닐까 한다. 아베노 하루카스 입장료가 13,000원 정도인 걸 생각하면 차도 마시고 느긋하게 지상 100m의 경치를 구경할 수 있어 좋았다. 꽤 인기가 있는지 대기도 있을 정도다. 11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즐길 수 있으며 13종류의 차가 무제한으로 제공된다. 동남아에서 보던 새장 속 디저트를 기대했는데 비주얼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라 아쉽다. 계절 딸기가 메인이 되는 디저트가 가득했다. 맛있기도 하고 오묘하기도 한 디저트의 세계. 사실 뷰가 다 한 것 같다. 오사카 USJ 떠먹여주는 호텔을 소개해드림. 사진 찍는 꿀팁이나 마리오 월드 굿즈를 호텔 스텝이 소개해주는 호텔. 이분이 설명해줄 때가 제일 행복해. 호텔에서는 USJ 송년까지 다 해줌. 저녁에는 맥주와 타코야키를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건물에서 불꽃놀이까지. 식사는 말할 것도 없이 특이하고 하늘이 뚫린 대욕장이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원들의 상냥한 에스코트는 덤이지. 친구들과 여럿이서 잘 수 있는 특이한 방과 커플로 숙박하기 좋은 방까지. 도대체 여기 뭐하는데요? 해외에서 편리하게 카카오톡으로 맛집 주소를 받아오세요. 3분 여행을 검색 후 채팅 탭에서 원하시는 탭을 선택하면 모든 리스트를 한눈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맵에 리뷰도 남겨뒀으니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